전북 지역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주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전주보훈요양원이 지난 4월 27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원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정운천 이원택 국회의원, 박진기 전주보훈요양원장 등이 참석해 전국 보훈요양원 중 8번째 지어진 전주보훈요양원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주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면적 9,745제곱미터의 규모로 200병상을 갖췄으며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총 131명으로 운영됩니다. 요양원에는 200명의 장기 요양 대상자와 25명의 주간보호 대상자 입소가 가능하며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 설치돼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전주 보훈요양원 개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